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주 연월 일시 정보가 필요 없는 이 주역점으로만 2020년 경자년 운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운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타이틀에 적혀 있는 대로 1959년에 태어나신 기해년생 돼지띠 분들이세요. 네, 운은 맹신하지 마시고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해주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한 조직의 대표를 지금 현재 역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정주부도 계실 것이고요. 이제 은퇴하시고 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조기 은퇴하시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한 해의 조언을 얻은 다음. 그 다음에 주역 타로를 통해서 1년 전체 흐름과 조언을 살펴보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2020년 운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금 택천쾌라고 해서 제 손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택천쾌, 택천쾌라는 것은 미루고 계신 일이 있다면 빠르게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실 거라는 또 해석이 되고요. 택천쾌를 한번 또 뒤집어 볼게요. 일단은 이 택천쾌를 뒤집는 동안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2019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던 일이 있어서 그 일을 2020년에 이제 거의 다 되었다. 거의 목표를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점에 현재 2020년에 가셔서 정말 딱 하나가 잘못되어서 그 일이 흠집이 날수 있어요. 자, 연습장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첫 번째 것이 이 돼지띠 분들의 현재 상황이에요. 택천쾌라고 하는 괴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만 음이고 나머지가 양이고, 이것을 뒤집게 되면 산지박이 나옵니다. 마무리에서 뭔가 내가 그동안 과거에 감추고 있었던 일이 있어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의 잘못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미처 알고 있었는데 그냥 무시했던 일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20년은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안 좋은 게 아니고, 아, 그럼 나 이번에 망했네요. 그게 아니에요. 택은 바다이고요. 천은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지금 바다가 있는 것이죠. 하늘이 아래 있는 거는 그나마 긍정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위에 있는 이 궤를 뜻하거든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면 넘치지 않도록 잘 해야 할 것이고, 뭔가 불리려고 확산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사업적으로 내가 가게를 2호점을 더 내야지, 이런 분들은 개인운을 좀더 신중하게 잘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뭔가 하나가 자만심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결같이 성실하게 해오셨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 해의 흐름을 또 살펴볼게요. 네, 이거는 주역이고요. 그냥 타로 무늬만 입힌 거예요. 똑같이 주역입니다. 네, 신중하게 지금 총 12장을 뽑았고요.
자, 저는 절기를 이용해서 뽑는 것을 즐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보겠습니다. 2월 입춘이죠? 입춘부터 3월 초까지 지금 수풍정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요. 네, 수풍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 아래에 바람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두레박을 가지고 퍼올릴지가 지금 이달의 관건이 될것 같아요. 나쁜 운은 아니죠. 2월달에서 3월 초 경칩 때까지니까 어떤 두레박을 가지고 내가 이번 달 운을 맞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쁜 말만 들었다면 나쁜 두레박으로 퍼올릴 것이고, 좋은 두레박, 즉 좋은 환경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맑은 물을 퍼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즉 2월달 한달 운은 2019년에서 이제 막 넘어오는 그 달이거든요. 운적으로는 제가 볼때 나쁜 운을 이어받기보다는 좋은 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3월 이제 경칩 때부터 4월 초까지인가 3월 달 운을 볼게요. 이때는 풍천소축이라고 해서 준비해왔던 일을 꾸준히 잘 하실 거지만 소소하게 큰 것은 아닌데 작은 장애물들이 좀 있습니다. 작은 장애물이라 한다면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될 문제가 좀 많고요. 그러면 이제 4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4월 달인데 리위화라고 하는 괘입니다. 위아래가 모두 추진력을 뜻하는 불이고요.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3월 달과는 달리 방해물은 없어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운이고요.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이제 5월 달로 넘어가 볼까요? 5월은 굉장히 좋아요. 지풍승이라고 하는 괘거든요. 괘를 뒤집지 않고 저는 단박하게 봅니다. 이 월운을 볼 때는 지풍승은 땅 아래에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 단계 더 업된다는 뜻이고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금전이나 매매 때문에 풀리지 않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5월 달에 어떤 귀인이 혹은 귀한 매매에 그런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나에게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으로 들어오던 아니면 금전으로 들어오던 막힌 자금이 있어서 그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 5월달에 금전에 대한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5월달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단계 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으로 치면 승진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기관장에서 뭔가 경사가 있다는 뜻이 될것 같아요. 그럼 6월달도 보겠습니다. 6월달은 얘는 태축지라고 하는 괘거든요.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쭉 원을 그리고 지금 있죠. 네, 택은 바다이고 나를 담는 그릇이고 지는 땅지자. 그러니까 땅 위에 지금 물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내 편인 사람들,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택지체 역시 또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6월달 운세를 봤고요. 7월달은 지금 보시면 제가 집어든 것이 화택교입니다. 네, 화택교는 불 아래의 연못, 즉 바다가 있는 부분인데, 이 괘는 또 상반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7월 달은 휴가가 시작되는 달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사업장에서 동업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는 뜻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몇십 년을 동고동락해왔던 같이 일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알고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나와 함께 갈 거라 생각했는데 올해 갑자기 저 독립하겠습니다. 저 따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믿고 투자했던 사람이 또 나한테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혹은 계속 몸담았던 조직에서 갑자기 조기 은퇴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7월입니다. 7월에 약간 삐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월입니다. 8월 운도 볼게요. 8월은 천내무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진실한 마음이 통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천내는 하늘 아래에 먹구름이 우르르 깡깡, 우르르 깡깡. 천둥번개가 지금 어마어마한 힘을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비는 오지 않았어요. 8월은 어떻습니까? 좀 미적미적 매출에서도 큰 변화가 있긴 좀 힘들어요. 특정 업종 빼고는. 거의 모든 서비스 업종들이 약간 주춤하는 달이죠. 아무래도 휴가가 많아지는 달이고, 또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휴가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8월은 아무래도 좀 하강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9월 보겠습니다. 9월 같은 경우는 화수미제라고 해서 미제는 아직 내가 올라가야 할 길이 많다는 거고요. 밟아 나가야 할 단계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얼어 있는 땅 위에 지금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 땅이 언제 깨질지 모르죠. 얼어 있는 땅이잖아요. 이게 화수미제라는 것은 앞뒤 잘 살펴야 한다는 뜻도 있고요. 9월에 뭔가 큰 이동을 준비하시는 분들, 큰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뒤로 정말 잘 살펴야 하시고 보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요. 이제 10월달 운을 보겠습니다. 10월은 천산돈이라고 해서 많이 뭔가 감소해요. 에너지라든가, 정신적인 에너지, 금전적인 에너지, 또 대인관계에 대한 나의 에너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낼 수도 있고, 구설수가 있다든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게 10월달의 운이에요. 금전 문제도 내가 기다리는 그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달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월은 요거는 지택님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계약적으로 계속 점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11월에 재취업을 할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근데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예, 그래도 턱걸이는 하신 거예요. 11월도 괜찮습니다. 위기에서 나오시는 부분이니까. 그럼 12월은 어떨까요? 12월은 지금 위아래가 모두 바람이고 손이풍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손이풍은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12월은 결국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아주 성대하게 진수성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케이크랑 따뜻한 밥상을 놓고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력으로는 2021년도로 넘어온 부분인데, 얘는 이제 1월이고요, 양력으로.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화지진은 화는 태양이고, 진은 땅입니다. 땅 위로 태양이 이제 뜬 부분이에요. 어두웠던 밤이 끝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2020년 말경. 저는 절기로 본다 그랬습니다. 얘는 양력으로는 2021년도 1월입니다. 좋아요. 고생이 끝나셨고, 정말 고생이 끝나셨고, 방해받고 막히는 것들이 없는 달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1년의 흐름을 보았고요. 조언도 한번 뽑아볼게요. 네, 조언도 매우 중요하죠. 조언은 딱 한정만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운세 보시는 분들 중에 사업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딱 하나만 뽑아볼게요. 뭘 내가 2020년에 잘하면 좋을까? 기해년생 돼지띠. 아까 제가 처음에 주사위로 말씀드렸던 점과 일관되는데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이 괴는 지금 보시면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하늘 아래 산이라는 것은 산은 멈춰 있는 어긋날 간을 확장을 한 글자거든요. 막혀 있었던 부분인데 서서히 하반기로 갈수록 풀리는 부분이니까 무리하게 확장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안에서 융통을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자금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기대어야 하는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확장하시고 뭔가 벌리는 한 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천산도는 내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형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선다면 그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한 해를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지띠 분들, 59년생 분들의 2020년 경자년 운세를 보았습니다. 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연락처가 궁금하시다는 댓글이 간간이 올라오는데요.
이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세부사항이 나와요. 거기에 제 연락처,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 이런 게다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카카오톡 안 되시니까 위챗 아이디도 제가 공개를 해놨고요. 보이스톡, 영상통화 이런 거다 가능하거든요. 예약하시면 되고, 단 스카이프 통화를 미리 주지는 마시고요. 스카이프 통화를 먼저 주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반드시 메시지로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랑 약속을 잡고, 그때 통화를 하시는 게 서로에게 예의입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